제가 이제 잠깐 영화실에 나왔지만 엄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아줌마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슬슬 바뀌어가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엄마는 집에 가도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아주머니 이제 식구들이 이제 아주머니 회감년을 맞아서 이제 저희 집에 오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딸 사위들이 이렇게 계속 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 회감년을 중심으로 제 불편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불안이 아마 그 터부에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갖고 있는 거죠.